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이유식은 아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으려면 마음과 신체가 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른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먹여주는 액체만 받아 먹던 아기로서는 대운동과 구강 움직임 같은 미세 운동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고형식의 질감과 크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액체 음식 외에 고형식을 먹을 준비가 된 아기는 다음 세 가지 모습을 모두 확실하게 보입니다. 첫째, 거의 혹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똑바로 앉은 자세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고개를 가눕니다. 그러려면 몸에 힘이 충분히 있고 균형도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음식을 보고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눈과 손과 입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에 들어온 음식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혀를 이용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서 삼킵니다.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신생아 시기부터 있었던 젖찾기, 빨기, 밀어내기 반사 같은 원시 반사와 구역 반사가 줄어들고 그래야 액체가 아니라 입자가 있는 퓨레처럼 더 복잡한 질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나 둘이 아니라 이 셋이 모두 있어야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고 대부분의 아기들이 생후 6개월경에 이런 정도로 발달합니다. 흔히 아기가 손을, 아니 주먹을 통째로 입에 넣고 빨거나 심지어 씹으려고 하거나 평소보다 밤에 자주 깨거나 젖이나 분유를 더 오래 먹으려고 하면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모두 이맘때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이고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6개월까지 기다려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모유나 분유는 아기가 약 6개월이 될 때까지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모두 줄 수 있고 특히 첫 6개월 동안 젖만 먹이면 질병과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경까지 기다리면 이유식 진행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아기가 스스로 먹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즉, 아기가 별로 이유식에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한 아기들은 이유식 초기부터 열량과 영양 농도가 젖이나 분유보다 훨씬 못한 과즙이나 미음이나 묽은 죽이 아니라 퓨레나 시리얼이나 제법 질감이 있는 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기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고 씹고 삼키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과 부드럽지만 덩어리진 음식이나 으깬 음식 그리고 핑거푸드로 더 빨리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식품군과 다양한 식품을 확보하고 나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 음식까지도 늦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면서 동시에 편식과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주먹을 입에 넣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수유를 더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생후 6개월경에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머리를 가눌 수 있고 눈으로 음식을 보고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고 음식을 뱉지 않고 삼키는 이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보이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